거의 랠리가 한 30구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남북 대결을 하면 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경기 졌어요. 이분희 선수한테. 저 이분희 선수 잘 안 지는데 그때는 졌어요. 제가. 근데 변명을 하자면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시합을 나가면 이겨야 돼. 무조건 우리가 승리해야 돼. 그리고 이겨야 되는 상대야. 이렇게 시합을 했었고요. 남북 단일팀이 끝나고 붙었을 때에는 왜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 서로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얘기해주고 또 우리도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서로 그렇게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뭐 그냥 상대팀, 하나의 어떤 상대팀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 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속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만났을 때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고 왜 제가 이분희 선수보다 한 살 작아서 늘 그 합숙훈련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도 언니 언니 하면서 쫓아다녔거든. 근데 거기는 언니라는 그 용어가 없죠. 동무라고 다들 얘기를. 예, 네. 지도자 동무. 지도자도 선생님 안 하고 동무. 그냥 남자도 오빠가 아니라 동무. 그러니까는 그 언니라는 말이 되게 듣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음을 열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친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스포츠만이 그런 저런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가 느낀 거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 자리에서 땀을 흘렸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가 했었다라는 거. 근데 만일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순수하게 스포츠만 가지고 교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남북이 같이 예를 들어서 교류전을 갖는다든지 또 다른 스포츠들도 같이 교류전 가지면서 이렇게 분야별로 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운동만 했으니까 스포츠에 대한 교류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교류가 이루어지고 각 분야에서 이게 그냥 봇물 터지듯이 서로가 뭐 정치, 교육, 뭐 경제 이런 쪽으로 쫙 열리면은 저는 통일은 그냥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런 분단 국가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배나 아니면 제 아이들한테는 정말 세이프한 그런 미래를 주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 감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KBS